그 다음에 에릭 씨, 이민정 씨, 정채연 씨, 김광규 씨, 네, 그리고 김동호 PD님,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밀리아 이발사 멤버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분들의 소감과 인사말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 가까이 앉아 계신 앤디 씨부터 프로그램 함께 하시게 된 소감과 각오 한마디씩 네, 차례대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고맙습니다. 세밀리아 이발사를 같이 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스페인에서 또 같이 함께 너무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찍다 왔습니다. 네, 앞으로의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해프닝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한 주 한 주가 계속 기다릴 정도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릭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네, 세밀리아 이발사에서 사장으로 소개가 됐는데 사실 사장까지는 아니고 데스크 역할을 맡아서 했고요. 저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나라는 다른 것들이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재밌고 그랬던 것 같고 이게 또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나라의 아름다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멤버들하고도 호흡도 굉장히 좋고 사실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다가 온 기억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사실 어떻게 편집이 돼서 방송에 나올지 저도 무척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이민정 씨 함께 하시게 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우선 제가 데뷔 후에 첫 리얼리티 예능을 하게 돼서 사실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카메라에 대한 부담감도 뭐 직카메라도 엄청 많고 부담감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 같이 가는 멤버분들이 정말 광규 선배님도 그렇고 또 여기 신화창조 저희가 신화창조 덕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신화팬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오는 길도 수월하게 오고 또 채연이가 또 옆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고 해서 즐겁게 저희 예능을 다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채연 씨, 네, 함께 하시게 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일단 모두 다 같이 되게 재밌게 밥도 해먹고 장도 보고 열심히 일도 하면서 재밌게 한 예능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광규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배우 김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밀리아 이발사에서 각종 잡일과 그리고 보조 직원으로서 청소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스페인에 굉장히 푸른 하늘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멋진 하늘이 화면이 어떻게 너무 궁금하고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그럼 김동호 PD님도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오늘 첫 방송하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그룹원 김동호 PD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기획할 때 이제 출연자를 모집하면서 출연자를 선정하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능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을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제 8일 동안 같이 영업을 하면서 정말 가족같이 한 가족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멤버들과 팀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방송에 붙이는 이외에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으신 분들이어서 프로그램 주로 설명